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통계 패키지, DB스타트, 그리고 가장 쉬운 통계 매뉴얼, DB스타트, 길들이기의 제작인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 이야기하겠습니다. 갑자기 뛰어서 14장에 있는 중심 극한 정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알들이 많습니다. 책마다 의견 다르고, 심지어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분들도 다르게 이야기하셔가지고, 저마저도 헷갈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 책을 보면 어떤 집단이 정규분포가 아니라고 할 때, 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고 할 때, 그것을 뽑아낸 샘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샘플들의 평균, 샘플이 아니고 샘플의 평균들은 정규분포에 가까워진다라는 식으로 중심과 같은 정리입니다. 그 30, 근데 어떤 사람들은 30개 이상 샘플 보면 이것이 정규분포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샘플 자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30개 이상이면 정규성 분석은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 책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뭐 한글 어떤 한 논문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대학에서 강의하는데 학생들 강의하다 보면 학생들은 데이터의 관절 수가 많아지면 데이터의 분포가 정규분포로 변하는 현상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한 있었고요. 영어에서 비슷한 컨셉이 많 미스 컨셉이 많아가지고 샘플 사이즈가 3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정규분포로 바뀐다. 이게 이제 중심과 정리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것도 그렇고요.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중심과 정리 때문에 그렇다. 입시정지 해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네요. 이와 같은 생각들은 틀린 생각이다 하는 거죠. 됐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 5, 6, 세 개로만 이루어진 무수히만 수만 개 있는 모집단이다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샘플을 뽑아내면 1과 5과 6까지 나오겠죠. 샘플 수가 만약에 90이라 그러면 아마도 뽑아진 샘플은 어떤 샘플은 30, 30, 30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뭐 29, 31, 30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막 이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이 언저리 분포 근처겠죠. 하나의 샘플에서는 1과 5과 6이 약 1대 1대 1 정도로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럼 이 분포는 이 샘플의 분포는 정규분포인가요? 아니죠. 데피니트하게 아니죠. 그런데 이 샘플 하나의 그 뭐죠? 평균은 아마 4 근처에 있을 겁니다. 4 근처. 4죠. 이 평균은 4 근처고 또 다른 90개 샘플에 보면 그것도 4 근처고 해서 그거의 평균들의 분포를 그려보면 정규분포를 그린다는 거죠. 하나의 샘플은 정규분포가 아니고 하나의 샘플은 그 모집단의 샘플 분포와 거의 비슷하고 이 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30개 이상이라고 해서 정규분포가 된다라는 것은 틀리다는 게 자명해지죠. 하나 예로도 알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책을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살스버그라는 분이 쓴 책이고요. 일종의 뭐 수학 공식은 없고 수학책도 아니고 수학에 관계된 어떤 수표지 같은 겁니다. 일반인들 볼수 있고 근데 일반인들 보면 되게 재미없겠죠. 수학에 통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보면 재밌겠죠. 지금 절판됐어요. 다른 책이 나왔다가 그것도 절판됐다 들었고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제 모수 검증과 비모수 검증이 있는데 일시정지 해놓고 보세요. 보셨죠? 이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두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해결했을 것인가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피트마디라는 사람이 그걸 해결해 버립니다.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통계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발견해서 모든 사람을 놀라기 충분했어요. 일시정지 해놓고 보시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잘못, 모수전 검증을 해야 되는데도 비모수를 하게 되면 문제 되느냐,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수적인 정규분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모수 검증을 하게 되면, 조금만 정규분포를 벗어나 있어도 비모수 방법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결과적으로 모두가 비모수 검증을 해야 된다는 뜻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엄청난 거죠. 비모수가 압도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하나의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음부터 약간 띄어서 이야기했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려운데, 요 다음 여기 보면, 그런데 이런 사람이 비모수 검증에 이제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비모수 검증한 그 사람조차도 어떤 가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이 뭔지를 몰랐던 거죠. 우리는 가정하지 않고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가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데 25년이 걸렸고, 그래서 이두 사람이 했다. 그죠. 비모수적 통계 문제에 또 강타를 날리게 됩니다. 사실 비모수가 모수에 강타를 날렸다면, 이번엔 비모수가 또 한번 강타를 받는 거죠. 그